양평고속도로 건에 관해 7월 8일 첫 대화를 나눴고 9일 후 7월 17일 최 목사는 아무튼 쇼핑 논란은 있었으나 해외 순방 고생 많으셨어요. 양평고속도로 어떻게 도움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톡을 보냅니다. 4시간 반 정도 지난 후에 김 여사는 최소한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리 탐욕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양평 주민을 위한 최선의 길만 생각해 주세요. 라고 답을 보낸 후 갑자기 감정에 호소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 최은순 씨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저는 목숨을 끊을까를 하루에도 수십 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 대화 상대해 주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보수적인 분인데 딸이 이런 부도덕한 모함을 받는 걸 아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네. 야, 양평에 같은 고향이시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최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마지막 공략에 나섰습니다. 뭐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좀 저 카톡을 보고 네.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죠. 뭐 그냥 뭐 저는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인 부분으로 네. 이제 접근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네. 좀 가련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안타깝고. 네. 이, 네. 그 모친인 그 좀 뭐죠? 최은순. 이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네. 요양급여 사건도 있었고 그죠? 네, 예, 예. 요양급여 사건은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장고 증명 관련해서 아, 장고 증명이에요. 예, 예. 구속이 됐다가 또 이제 형을 살았는데 아마 지금 이게 구속됐을 당시 구속됐다 아마 풀려났을 시기로 제가 지금 뭐 기억하는데 네. 아마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톡 내용을 전체를 다 안 보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 카톡에서는 그걸 전면 부정합니다. 부정한 정치 공세였습니다. 정치 공세 때문에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살인적인 공격을 당했다. 목숨을 끊을까 고민했다. 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당한 정치 공세가 이루어져서 내가 너무 힘들다. 정치 공세에서 내가 희생당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가 희생당했다. 우리 가족이 희생당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때 허위 경력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정합니다. 카톡상에서. 그래요? 네.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단어 하나 잘못 실수로 넣은 게 어떻게 그 학력 위조가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그 강사 자리 얻은 거 아니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넣어서는 안 될 단어를 넣는 게 위조인데요. 김건희 네. 여사는 그걸 사과를 했는데 카톡상에서는 학력 위조가 아니라고 다시 주장을 하고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가짜 뉴스, 정치적인 선동, 정치 공세. 네, 이 정치 공세, 가짜 뉴스가 너무 살인적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짓 선동 때문에 내 삶이 파괴가 됐다. 내 가족의 삶도 파괴가 됐다. 우리는 희생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 삶이 파괴된 게 아니라 네, 예,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 의해서 자기 삶이 그 당시에 파괴된 그 자기가 내조만 하겠다고 약간 눈물이 났나 안 났나 고개 숙이면서 사과한 거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이 사람은 네네, 카톡상에서는 부정합니다 아 사실 그 당시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네. 거짓 사과쇼 저는 거짓 사과쇼로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분들도 분명 있어요 그럼요 아, 뭐, 좀, 개인적인 그것도 대선 후보 되기 전에 일들이니 또 너무 이제 사생활적으로나 이렇게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투표를 2번으로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 당시에는 그냥 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른바 예전에 5.18 때문에 뭐 전두환 뭐 정치 잘했다 이런 얘기해서 사과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토리 눈에다가 사과 준 거. 이른바 네. 개사과 논란. 국민을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개 사과하고 눈물로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실제로 그런 말 아닌 것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와도 되게 비슷해요. 유체 이탈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남에다 화내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김건희 씨의 이런 태도들과 지금의 정권의 하는 이런 국정 기조의 방식들이. 목사님 하신 말씀 없으세요? 지금 네.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이번 영상에 보여진 것처럼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인식하는. 글쎄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대선 기간에도 내가 후보잖아. 내가 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명수 기자하고 녹취록에도 보면 네. 본인이 후보예요. 후보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후보고 네.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정권을 잡는 겁니다. 정권은 남편과 정당이 잡는 건데 내가 정권을 잡으면 말하고 또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어투나 문법상의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아니라 네. 진짜로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어떤 하수인이고 자기의 욕망을 거기 투영해서 그냥 본인이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아바타 같이 사용을 하고 본인이 다 나라를 이끌고 통치하고 국정을 수행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자료 나오는 거 사진 한 장 나오는 거 그냥 소홀히 보지 마세요. 분석 좀 해보세요. 다 그게 메시지가 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사진 볼 때마다 다 그게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어디 감히 영부인이 어떻게 메인에 그 대통령실 사진에 나와 있고 대통령은 7장 나올 때 영부인이 16장 나오는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메인에 있는데 대통령 영부인은 메인에 있는데 이 대통령은 아웃풋이 돼가지고 흐리게 처리가 되고 뒤통수만 나오고 옆모습만 나오고 코딱지만하게 나오고 동그라미를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야 되는 이런 황망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그 감각들이 없어요. 이런 네. 언론들이. 예. 거기에 대한 비판도 없고. 유 수장님 여기 보면은 살이 탐욕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게 살이 탐욕? 많이 듣는 단어 같은데. 아니, 살이 사욕이고 살이 사욕과 탐욕을 합친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아까 저 살이 탐욕을 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나? 있나? 국어 실력이 많이 딸립니다. 이제 네. 목사님 보안을 유지해 주세요. 이런 말도 보안이잖아요. 보안 수사대 할 때. 근데 보완을 유지해달라고. 보완은 이제 보충하는 거죠. 예,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박사 아니에요? 네? 디자인 박사? 박사님이시죠. 뭐 이게 네.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네. 예, 부족한 것도 많이 봤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띄어쓰기 또 점점점점점. 그 카톡 교신하느라고 상당히 힘드셨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 중에 직접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 방송 1탄부터 4탄이 나가는 중에 이제 네. 캡처가 많이 나갔잖아요. 카톡 캡처가. 네. 근데 캡처가 이게 최 목사의 글이 어떤 거는 노랗고 어떤 거는 하얗고 막 이게 막 그래서 이거 가짜 아니냐 이 카톡 캡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네. 내가 간단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제가 미국 폰이 있고 한국 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폰 카톡이 따로 있고 네. 한국 폰 카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는 카톡이 따로 있고 미국 폰, 한국 폰을 한때 묶어서 여사하고 해서 3인방, 그러니까 단체방 같은 카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한국 폰, 제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언제나 여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방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캡처가 되고 어떤 때는 1대1 대화 캡처가 되다 보니까 뭐 노란색, 하얀색이 막 이렇게 시청자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좀 뭐가 이상하다 카톡 캡처가 네. 그래서 얘기를 제가 해명을 해드립니다. 예. 네. 근데 과연 저렇게 카톡을 뭐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요. 소통의 달인이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이런 카톡을 목사님이랑만 했겠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랑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럼 이런 게 다 기록으로 남고 캡처에 남는데
이런 거 저장해 그 목사님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제가 볼 그럴까요? 때는 이제 이명수 7시간 녹취록 네. 사건 이후에는 전화 통화 같은 거는 이제 녹음이 되니까 네. 많이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카톡 대화도 많이 그렇게 거의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아는데 저하고는 그래도 끈끈하게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안 씁니까? 그 여사가 보면은 뭐 텔레그램, 네이버의 라인,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인스타 하는 거 메신저는 다 합니다. 다 하고 다른 사람 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본인은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 유튜브 뭐 실버 그 뭐 아까 뭐 그 실버 버튼, 실버 버튼 네, 트위터 때문에 트위터 네. 때도 이제 본인의 글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는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명수 기자 얘기에 따르면은 밤 12시에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없고 네. 2시 이후입니다. 새벽 2시, 3시. 오후 2시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수행하느라고 피곤하시고 또 대선 기간에도 유세하느라고 피곤하시니까 골아 떨어져가지고 그냥 밤에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이명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 거의 한 침대에서 부부가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 밤에 외부인하고 전화나 카톡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 거의 이제 부부가 하여튼 부부의 생활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